닉네임이 멋있네요. 짱깨 뭐. 아까 짱깨라고 제가 줄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벌써 너무 웃겨가지고. 저게 저런 말들이 실제로 여러 운전지 포털 사이트에서 돌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 네. 지역 아닌 타 지역 시험 네, 쳐서 네. 합격했을 때 실제로 불이익을 보는데 저도 그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분이 합격을 한 경우도 있고 제가 하면서 합격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알아보니까 출신 지역과는 크게 상관이 없대요. 네, 굳이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뭔가 차별을 두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경남 지역인데 전라도에 만약에 시험 응시를 했다. 아.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간 분이 있대요 실제로. 근데 가서 말씀하시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합격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제 합격 점수가 좀 낮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부분에서 뭔가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진짜 의미 있는 공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게 굳이 연고지를 따지면서 뭔가 시험을 응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혹시나 걱정이 있다, 불이익이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